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데 사마천의 아버지도 역사를 담당했던 태사령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자기 아버지 벼슬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친구인 이릉이라는 사람이 흉노에게 투항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천이 그 친구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직고를 하자 어떻게 했어요? 궁형을 당했어요. 궁형. 이 사람이 살았던 연대가 누구죠? 한무제예요. 한무제. 그러면은 한무제 당시 일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역사학자죠. 그러면 정확하게 써줘야 되죠. 근데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역사는 누가 쓰죠? 누가 쓰는 거예요? 역사가가 쓰는 거예요. 한무제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무제가 자기를 병신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한무제에 대해서 좋게 쓸까요? 아, 우리 같으면 좋게 쓰겠어요? 저 같으면? 안 써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안 썼어요. 그래서 한무제는 한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 거기다 뭐라고만 써죠? 몇 월 며칠 제사 드렸다. 몇 년 제사 드렸다. 제사 드린 것만 나와. 없어. 그리고 우리나라 아까 한사군 친 거 있죠? 그건 더 웃겨요.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장군 중에 한무제가 파견한 장군들 중에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패서인은 당하고 뭐 이렇게 하나는 귀양 가고 뭐랬고? 꽝이요. 졌어요. 그리고 이쪽도 졌어. 자, 이상한 전쟁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사마천을 잘 읽어야 돼요. 끝에다가 항상 역사가는 끝에 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논.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딱 쓰고서 논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뭐라냐면 한나라도 졌어. 그 다음 위만도 졌어. 이상한 전쟁이 생겼죠. 여러분들 세계 역사상 이런 전쟁 보셨어요? 양쪽이 진 전쟁. 그런데 여기서 탄생한 게 뭐예요? 한사군이에요. 한사군. 우리 진범, 임둔, 선도, 낭랑. 이 네 개가 설치됐대요. 그런데 지리지에 이 두 개는 또 안 나와요. 이건 없어요. 하여튼 희한한 미스테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조 부분을 메꿔줄 사료적 근거가 있느냐? 있어요. 근데 미안하게도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환단곡입니다. 거기에 딱 메인 포인트를 팍 찍어놨어요. 그게 뭐냐? 바로 동명 고두막한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주몽과 우리가 동명을 동일인으로 취급해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딱 가면 뭐냐면 동명성황릉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참배해요. 아니거든요. 동명성황은요, 이 저기 그 뭐야 누구죠 저기 관계 아 저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끌려가서 죽었잖아요. 걔네들 비문에 뭐라고 되냐면 동명은 나라를 일으키고 주몽은 도읍을 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동명과 주몽이 동시대 인물입니까? 아니에요. 동명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몽은 나중이에요. 그럼 동명은 누구고 주몽은 뭘까? 그거를 제가 논문으로 발표해놨어요. 발표를. 그럼 동명은 누구냐? 졸범부여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구려도 동명의 제사를 드렸고 동명 그리고 백제도 동명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라냐면 백제의 동명은 주몽이다. 그래서 주몽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에요. 왜? 고구려와의 정통성 시비에서 자기네가 정통성이라는 걸 부르짖은 거예요. 왜? 그 엄마가 누구죠? 소선호예요. 소선호가 누구예요? 졸범부여의 마지막 공주예요. 그러면 그 졸범부여의 왕통이 누구로 이어진 겁니까? 소선호예요. 근데 소선호가 그 고주몽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여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인 주몽한테
남겨준 거예요. 왜? 당연히 자기 큰아들인 비류가 왕을 이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뺐죠. 누가? 유리왕이. 이상하게 쪼개진 칼 갖고 아빠 그러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화가 대단한 여자거든요. 이거 확 뚜껑이 열려서 야 보따리 싸. 난 저런 새끼랑 못 살아. 이렇게 해야 재밌죠. 그죠? 예. 그래갖고 보따리 싸갖고 끌고서 간 거예요. 그래서 백제 세운 거예요. 자, 전 세계 역사상 두 개의 나라를 세운 여자는 없습니다. 이거 등록해야 돼. 왜? 고구려 세워줬잖아요. 그 다음에 백제 세워줬잖아.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 백제를 세우면서 동명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고구려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자, 고주몽, 지금 북한에 있는 거는 고주몽의 능입니다. 정능이라고, 정능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들의 기록에 뭐라고 되냐면 평양으로 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면은 졸번에 가서 시조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환인의 벽화 무덤이 딱 한 개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벽화 무덤은 지금 평양에 있는 고주몽의 능하고 벽화가 똑같이 생겼어요. 다 온통 연화문이야. 근데 그 속에 임금왕자가 써 있어요. 그걸 장군묘라 그래요. 딱 가면은 어떻게 생기냐면 정말 멋있어요. 이게 쫙 강이 이렇게 휘돌아 나가는데 용처럼 산줄기가 쫙 뻗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용산이라 그래요. 정말 멋있어요. 근데 그곳에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동명고두막간.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주몽의 능은, 주몽의 능은 국내성으로 천도를 했잖아요. 그럼 능을 빼서, 관을 빼서 옮겨요. 그걸 제궁이라 그래요. 제궁. 옮겨서 거기다가 묻혔다가 평양으로 천도하면 또 빼갖고 옮긴 거예요. 그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요건 주몽이고, 요긴 동명이에요. 그걸 모르고 막 뭉기는 거야. 그냥 옷 싸서 뭉기듯이 막 뭉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다 정리했잖아요. 헛소리 하지 마라. 전혀 틀린 인물이고. 그래서 그 근저에는 환단곡이라는 기가 막힌 그들이 보면 문학작품이, 문학작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도 문학작품으로 보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많은 엄청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리든 맞든. 왜? 그것을 민속학적인 자료로만 뽑아내도 엄청난 자료가 튀어나와요. 네. 그거를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아. 보려고도 안 해. 왜? 워낙 마음이 넓으니까. 막 퍼주는 거지, 뭐. 그냥. 아, 다 가져가. 아니, 그래갖고 어떤 학자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야, 그 신라가, 요런 쥐씨할 만한 신라가 통일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주, 중국의 동쪽, 그건 백제 땅이에요. 그러면 중국의 동쪽, 그 다음에 만주, 일본 다 잃어버렸죠. 신라가 통일하면서. 그죠? 왜? 백제가 일본을 다스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북한에다가 다 줘, 퍼줘. 그리고 제주도 가서 깃대 꽂고 통일했다 그래. 그러면 되잖아요. 왜? 이거 희한한 논리가 성립되는 곳이라니까요. 네. 이렇게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어려운. 이제 미분방정식보다 더 어려워. 네. 자, 이제 장건이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또 성공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장건이가 갔다 온, 야, 여기까지 갔다 왔어요. 이 거의 여기가 어디냐? 지금 인도예요, 인도. 인도의 북부의 대월지. 여기까지 갔다 온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네. 자, 윤대의 조책.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니 뭐니 해도? 그렇지, 뭐니. 이게 배터리가 간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되죠? 파탄 나요. 아르헨티나하고 영국하고 붙었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엑소스 미사일이라는 걸 팔아먹었어요. 이건 뭐냐면 최신의 구축함을 한 방에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에는 싸게 팔았어요. 근데 전쟁이 점점 격화되니까 비싸게 파는 거야. 안 살 수가 있어요? 이기기 위해서. 아르헨티나가 파산했잖아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 나중에 뭘 하느냐면 하지 마라. 왜? 경제가 파탄나게 생겼으니까. 한무제가 자기가 조칙을 내려보는 게 이게 윤대의 조칙이에요. 자, 흉노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호야냐 선우가 이제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서흉노, 동흉노와 서흉노가 짜게 지는 거죠. 그러고서 어떻게 되냐? 이 호야냐 선우를 어디로? 음산산맥. 아까 음산산맥 있었죠? 그 밑으로 끌고 와요. 그래서 보낸 게 누구냐? 왕소군입니다.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 저기 있는 여자 있죠? 저 나이가 어리고 저 호야냐는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 못 살고 죽었어요. 근데 흉노는요, 이 선우가 죽잖아요. 그러면 큰 마누라, 그러니까 뭐냐면 정실 빼놓고 후실은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왕성군이 웃기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신발을 벗어놓고 그 강에 투신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신발을 갖다가 만든 묘에. 근데 여기만 풀이 자라. 그래서 풀청자 총총이에요. 그게 바로 이 왕소군입니다.